아이고, 아, 문, 문. 아이야. 안녕하십니까. 원오브 텐도런입니다. 아, 뜨거. 아, 뜨거. 마지막 남은 믹스 커피입니다. 아, 뜨거. 하하, 뜨거. 일단 한 모금. 아, 맛있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썸네일을 보고 놀라셨을 분이 좀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뭐 썸네일처럼 이제 추방은 아니고요. 어쨌건 강제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도에서 강제 출국 명령이 내려가지고요. 강제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설명 좀 들어야 될것 같은데 제가 지금 사업주 비자거든요. 예, 그게 B1 비자라서 이제 사업주 비자인데 비자에 보면은 연장 신청은 인도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어요. 비자에 보면 제 비자가 2020년 12월 말이 비자 만료일이었거든요. 재작년 12월에 비자 연장 신청을 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코로나가 터졌었죠.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새 비자를 받는데 약 8개월 정도 8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처음에 이제 어떻게 왔었냐면 코로나 상황이니까 비자 연장 신청을 하고 비자가 만기가 되더라도 이 기간 한해서는 이제 약간 구제를 해주는 비자 연장 신청서만 가지고 있어도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을 해줬었거든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제 비자는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현지에서.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한 번밖에 연장이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한 번밖에 연장이 안 된다고 와가지고 좀 연락을 했죠. 이민국에다가. 제가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몇 번이고 여기서 현지에서 연장을 하고 잘 있는데 왜 나는 한 번밖에 안 되냐 그랬더니 규정이래요, 규정.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 규정이 왜 나한테만 적용되냐,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있는데 왜 나만 한 번밖에 안 되고 갑자기 출국 명령을 내리냐, 이제 그렇게 했더니 그냥 뭐 없어요. 그냥 막무가내요. 막무가내로 나가라고. 그냥 지난번 비자 연장할 때 제가 이제 약간 뇌물을 좀 썼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알아봤더니 또 이제 뒷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는 80만원을 줬거든요. 5만 루피. 근데 이번에는 85,000 루피, 140만 원에 육박하는 그 돈을 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돈을 주면 비자 연장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비자 연장이 되는데 좀 안 해주는 거예요. 아마 뒷돈을 받으려고 이렇게 수를 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85,000 루피면 거의 뭐 비행기표 값이거든요. 그 돈 주고 할 바에는 한국가로 비행기표를 사는 게 더 낫죠. 어차피 뭐 한국도 한번 가야 됐었으니까 25일 내로 인도를 나가라라고 그게 왔더라고요. 제 출국 비행기표를 보내달래요. 그걸 확인해야지 엑시트 펄밋, 출국 뭐라 해야 돼? 출국 허가증? 그걸 발급해 줄 수 있다고, 그걸 만들어야 페널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 일단 급하게 비행기표를 끊어서 제출을 했더니 그 엑시 펄밋 발급 비용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9,160루피예요 거의 15만원? 그래서 얘네들 진짜 너무 좀 도둑놈들인 것 같은 게 아, 어떻게 서류 하나에 9,000루피를 차지를 하는지. 왜냐면 9,000루피면 여기 사람들 거의 한 달 월급이거든요. 세상 천지에 어느 문서 발급 하나가 그 나라 월급만큼 차지를 하는지. 아,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좀 그거예요. 여기 이제 비행기 타는 사람들은 다 재산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정도 돈은 충분히 낼 수 있다 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세게 때려요. 자동차만도 그래요. 자가용이 있는 사람들은 기름값, 유지비 이런 걸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벌금을 세게 때려도 된다 싶어서 벌금이 되게 세요. 거의 뭐 4,000루피, 5,000루피? 좀 불합리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또 이제 멘붕이 나가가지고 한국 대사관에다가 연락을 한번 해봤거든요. 너무 답답하고 이제 화도 나고 이러면서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의견을 좀 구하려고 연락을 드렸었어요.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그 이제 담당자분이 일단은 그게 부서가 다르대요. 대사관은 외교부 소속이고 FRO는 좀 이제 또 다른 쪽이겠죠. 부서가 달라서 이거를 도와줄 수가 없대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일이라 도와줄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FRO에서도 대사관한테 이런 개인적인 일까지 나서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설명을 쭉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담당자분도 그분 하시는 말씀이 작년 말에 10월 11월 달쯤에 똑같은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 교민 한 분이 못 나가셨대요. 엑시 펄밋이 없어가지고 그분은 이제 비행기표 다 끊어놓고 못 가셨대요. 출국을 못 하셨대요. 아니 내가 내 나라를 가겠다는데 아, 출국을 못하게 하는 나라가 이건 거의 범죄자들한테 하는 거 아닌가요? 출국 정지 명령? 담당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일단 제가 서류상으로는 불법 체류래요. 왜냐면 비자 기간이 지났으니까, 비자가 만료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엑시트 펄밋을 발급하라고 내용이 나온 것 같대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빼도박도 못하게 엑시트 펄밋 비용까지 치르고 비행기표 다 해도 지금 거의 한 160만원? 160만원을 썼어요. 아... 또 이제 회사가 또 문제가 되는데 지금 한국 사람이 없거든요. 그 한국 직원이 이제 저밖에 없어요. 비자 때문에 한국 나가면 비워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나가게 되니까 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아, 전 세상에 이런 나라 처음 봤어요.
제가 그래도 몇개 나라를 제가 거쳤었거든요, 과거에. 아, 근데 이런 나라는 처음 봤어요. 이렇게까지 자국 내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을 배려 안 하는 나라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조건을 다 맞췄거든요. 이제 턴오버, 턴오버도 다 맞추고, 뭐 내야 될 세금도 다 내고, 웬만한 인도 사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요. 아무래도 이제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배려가 없어요. 배려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는데 어느 누가 와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것도 코로나 시국에. 비행기도 없어요. 비행기도 전기선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유예 기간이나 그런 배려가 없다는 게좀좀 놀랍고요.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는 좋게 생각하려 하고 정을 붙이려고 하면 꼭 이런 일이 생겨요. 약간 정 떨어지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멘붕 상태고요. 영상 편집도 못 하고 촬영도 못 하고 며칠 내내 너무 심란해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하고 라면만 끓여 먹었네요. 아, 그래서 저는 2월 10일 날 급하게 출국하게 됐습니다. 예, 2월 10일 날 급하게 출국해가지고요. 출국. 그래서 일단 2월 10일 날 출국을 해서 3월 중순까지 한국에 있을 생각입니다. 왜냐면 격리 문제도 있고요. 예, 또 한국 가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뭐또 비자 발급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좀 시간을 좀 널널하게 잡았고요. 지금 2년 반 만에 나가는 거거든요, 거의. 네, 지금 2년 반 만에 한국을 나가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 친구들도 별로 없는데, 그리고 2년 반 동안 한국을 못 나갔어가지고, 그나마 유지되던 아주 얄팍하고 얇던 인간관계들도 지금 다 끊겼거든요, 지금. 지금 한국 나가도 막막합니다. 뭐 집밥도 좀 먹고요. 한국 음식도 좀 먹고, 먹고 싶었던 거좀 먹고. 그다음 계획이 없네요. 계획이 없어. 어떡하죠, 저? 혹시 저랑 놀아주실 분 계세요, 한국에? 저 한국 가면 같이 커피 마셔줄 분들 계신가요, 혹시? 혹시나 계시면 댓글로 사시는 지역 좀 적어주실래요? 제가 주로 부산 혹은 서울에 있을 거거든요. 부산 절반, 서울 절반 이렇게 있을 거라서 이 양쪽에 좀 가까우신 분들 계시면 저랑 같이 커피 한잔 해주세요. 친구가 없어요. 일단 갑자기 한국을 나가게 됐는데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를 해봐야죠. 한국에 나가서 뭐 할지 계획도 좀 세워보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로드 못한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릴게요. 이제 지금 터진 멘붕도 다시 잘 봉합하고 해서 다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잉.